사람들은 맛이 아니라 경험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괴리감이 좀 듭니다. 한국의 로스터들이 블렌딩 베이스로 쓰지 않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솔직히 괴리감이 좀 듭니다. 대외형 커피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커피, 그리고 트렌드 사이에 말이죠. 2023년 정말 많은 커피들이 우리를 지나왔습니다. 근데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2023년에는 어떤 커피들이 있었고 어떤 경향이 있었을까요? 자, 그럼 간단하게 2023년의 커피 트렌드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워시드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가공들이 유행을 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올해 굉장히 인상적인 일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베스트 오브 파나마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커피들이 나오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워시드 부문이 가장 높은 가격과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커피들을 모두 샘플링을 하면서 샘플을 모두 맛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 나왔던 커피들은 발효향이 강한 커피들이 상당히 많았었단 말이죠. 여기서 발효향이라 함은 과일 같은 느낌부터 해서 약간의 식초나 시큼한 와인 같은 느낌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그런 커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전 세계적인 커피의 트렌드였어요. 근데 올해 정말 신기한 게 이 대회에 나온 내추럴 커피들조차도 베리향보다는 워시드에 가까웠다는 사실이죠. 커피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쳐가듯 굉장히 기분 좋은 과일향과 함께 게이샤 특유의 플로럴한 느낌, 그런 깨끗한 느낌들이 감도는 커피들이 지배적이었고 심지어 내추럴 부문 1등조차 워시드 같은 커피였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에 방문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를 가지고 있는 엘리다 농장주 윌포드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파나마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갑자기 왜 이렇게 모든 커피들이 깨끗해지고 워시드 커피가 많아진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People's come back to washed. 정말 시사하는 점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다 농장에서도 발효된 커피들, 소위 슈퍼 프루티하다거나 펑키한 느낌의 하지만 깨끗한 커피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해는 유독 워시드 커피가 많았었거든요. 이 이면에는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펑키한 커피, 과하게 과일 느낌이 나거나 시큼한 커피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양 쪽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커피들을 슈퍼 프루티하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커피를 해보면 아시아 계열 사람들이 발효가 많이 된 커피들에 낮은 점수를 많이 줬었고 서양권 사람들이 그런 커피들에 높은 점수를 줬었죠. 이 간극이 그렇게 쉽게 좁혀지진 않았었습니다. 제가 COE 심사를 하러 갔을 때도 그런 결과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파나마에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준 것이죠. 전 세계 파나마 게이샤의 대부분의 수입하는 사람들은 아시아권 사람들입니다. 일본, 한국, 중국, 대만. 80% 이상의 게이샤가 아시아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파나마 프로듀서들은 자연스럽게 아시아 시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비싸고 좋은 커피들이 워시드로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발효입니다. 사실 올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무산소 발효 커피, 커피에서 커피 같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 향이 나는 인퓨즈드 커피들, 이런 커피들의 하락세였습니다. 작은 뭐 이런 논란거리도 있었었고 농부들이 신뢰를 잃었다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한국에 있는 로스터들조차 그런 이슈들에 뭔가 연관되기 싫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커피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커피에서 리치향이 나거나 복숭아향이 나면 신기하다는 반응이었다면 최근에 소비자들의 추세는 아 이거 가향이잖아 라는 느낌으로 많이 돌아서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2023년에는 이런 발효 커피들이 굉장히 힘든 한 해였기도 했습니다. 농부들이 좀 투명하게 커피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시아 커피 산지의 등장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많이 알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실제로 많은 아시아 커피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흐름 안에 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 굉장히 많은 좋은 퀄리티의 아시아 커피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만, 태국, 중국, 라오스 많은 나라들에서 고퀄리티의 스페셜티 커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네 번째는 옥션의 시대입니다. 2023년에는 그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다양한 옥션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 같은 이제 마이크로 로스터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산지에 가지 않고도 좋은 퀄리티의 커피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관을 통해서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동시에 개최되는 로스베보리토스나 멕시코에 있는 산타크루즈 농장의 프라이빗 옥션, 코스타리카 몬테코페이의 프라이빗 옥션, 이런 굉장히 다양한 옥션들이 생겼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블렌딩 베이스의 다양화였습니다. 사실 한국은 콜롬비아 커피가 이례적으로 브라질보다 많이 수입되는 독특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로스터들의 블렌딩 베이스가 콜롬비아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 가성비에서 깨끗한 맛이 나오는 나라가 없었었습니다. 근데 콜롬비아 커피 가격이 굉장히 급상승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대체품을 많이 찾게 되었고, 브라질의 싼 이미지가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깨끗한 커피들을 찾다 보니까 좀 더 비싼 가격에서도 사람들이 좋은 커피를 찾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간다라거나 인도라거나 온두라스라거나 페루라거나 이런 다양한 산지의 커피로 만들어진 블렌딩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몇 가지 올해 더 이슈들이 있었지만 2024년에 어떤 트렌드가 이어질지를 얘기해보면서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3년은 정말 힘든 한 해였어요. 오랫동안 버텨오면서 커피를 해왔던 사람들도 떠나가기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커피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쉽지만 않은 상태이죠. 작은 업체들보다 몇몇 주목되는 큰 업체들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한 해가 아니었던가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사람들끼리 이 작은 시장 안에서 뭔가 서로 깎아내리는 것보다 좀 외부로 눈을 돌려서 글로벌 시장을 보거나 아니면 스타벅스의 파일을 조금만 빼워서 오는 것만 해도 우리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커피 트렌드의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발효 커피의 재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모르게 이 발효 커피들이 다시 좀 좋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대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인퓨즈드 커피라고 불리는 커피들, 커피가 아닌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커피들이 대회에서 원래 쓰면 안 되는 커피들로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챔피언들부터 해서 많은 참가자들 중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커피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고도 실격이 되거나 이런 일 없이 굉장히 높은 순위로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커피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부분들이, 대회 관계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커피 노트의 명확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이런 대회 규정 하에 보면 명확한 노트가 나오는 이런 발효된 커피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피들이 자연스럽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이미지들이 생기다 보니까 몇몇 농장의 몇몇 발효 커피들은 상당히 깨끗하고 재밌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프리미엄들이 생기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커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저도 콜롬비아로 갈 예정입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밝혀내거나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커피들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투명하게 전달해드리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다시 좋아 보이기 시작한 발효 커피들입니다. 두 번째는 파나마 커피의 명품화입니다. 저 또한 파나마 커피의 거품이 언제 꺼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점이 작년에 네임드인 파나마 커피들은 맛과 상관없이 심지어 맛에서 점수가 낮았더라도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이죠. 예를 들어 파나마 에스메랄다 같은 농장이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서 10등 이하의 랭크를 가졌어도 가격대가 높은 랭크보다 더 비싸게 판매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파나마 게이샤는 마세어에서 판매되는 게 아니라 농장의 이미지, 농장들이 만들어온 명품화된 브랜드의 가치에서 판매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독특한 나라이면서도 그 농장의 사람들이 너무 잘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에스메랄다 농장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파나마 엘리다, 파나마 데보라 이런 농장들을 떠올리면 그 프로듀서들이 떠오르면서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커피들의 명품화를 촉진시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파나마 게이샤가 더 가격이 싸질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파나마 게이샤는 가장 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도 있습니다. 매년 생산되는 한정된 양,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많은 바이어들, 그리고 그들의 커피를 굉장히 명품화하고 한땀 한땀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듀서들의 가치관과 능력들까지, 그게 맞물린 결과인 것이죠. 사람들은 맛이 아니라 경험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2023년의 트렌드와 반대로 다양한 옥션들이 조금은 사라질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프라이빗 옥션들을 많이 꾸려온 농부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엔 안 할 거다. 그 커피들을 토미에게 공급을 그냥 해주겠다. 그 이유 중에서 하나가 옥션 낙찰가가 그들이 평소에 판매하는 커피 가격보다 낮아지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이어들은 유명하고 좋은 커피들,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알만한 커피들에 더욱 투자를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즉 BOP나 파나마 에스메랄다 엘리다 같은 그런 옥션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끝나고 나면은 그 가격으로도 이슈가 되는 편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비교적 모르는 옥션들, 유명하지 않은 옥션들은 어떤 라틀에는 비딩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마무리가 된 커피들은 판매할 루트조차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이미지에는 당연히 더 좋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옥션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차라리 믿을 만한, 그들의 커피를 더 알려줄 만한, 잘 알려줄 만한 파트너들에게 커피를 판매하는 결정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내년에는 옥션이 올해처럼 다양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쉽게도 그러면 더 이런 일이 생기죠. 다시 한번 커피 헌터들이 급부상하지 않을까, 그 농장들과 관계가 있다거나 그 농장에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커피들이 돌아갈 만한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에게 기회가 더 왔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는 사심을 많이 담았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아 커피가 굉장히 급부상할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곳에 가보면 느끼게 돼요. 급부상하겠지만 아쉬운 점은 저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제가 태국을 다녀오면서도 느낀 것이, 태국의 유명한 농장들은 다들 로스팅을 합니다. 로스팅을 해서 그 지역 카페들에 납품을 하고 그 나라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원두를 판매를 하거든요. 즉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린빈보다 수요가 더 많다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만든 커피들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피드백을 해주고 좋은 커피를 생산하면 더 좋은 가격을 지불해주는 바이어들이 그냥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좋은 커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태국과 대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네임드가 되어가는 거죠. 마치 파나마와 같이. 그러다 보니 좋은 커피들이 당연히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커피들이 많이 급부상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한국에도 2024년에는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는 로부스타입니다. 사실 전 세계 많은 시장에서 로부스타 얘기를 많이 해왔었지만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 이런 로부스타가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안 해왔었거든요. 근데 파인 로부스타라는 말로 고품질의 로부스타를 취급하는 곳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그 파인 로부스타를 먹어볼 경험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또 태국에서 젠포레스트라는 농장의 파인 로부스타를 맛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로부스타가 주목을 받게 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농부들에게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게이샤는 사실 생산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요. 더 문제는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올해 생산량이 확보가 돼도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품종의 농부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로부스타는 웬만한 재난과 병충해에는 살아남는다는 말이죠. 심고 나면은 생산량도 확보가 되고 굉장히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런 로부스타가 주목받지 못했던 바탕에는 가공기술의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산량에 초점된 가치관으로 로부스타를 만들면 우리가 흔히 마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품질의 로부스타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먹었던 그 파인 로부스타는 과일향이 감돌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지점은 여운이 좋습니다. 마우스필이 그렇게 떨거나 드라이하지 않고 깨끗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곡물 같은 시리얼 같은 로부스타의 특징이 향미적인 요소로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이런 커피들이 생산량이 갖춰지고 퀄리티가 유지된다면 한국의 로스터들이 블렌딩 베이스로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한 콜롬비아, 온두라스의 아라비카보다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인 로부스타가 조금 더 많이 유행하는 시대가 내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024년 커피 트렌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페에 대한 트렌드라기보다는 제가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런 시야를 토대로 2024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리!